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저희 에듀큐레이션 밴드 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고요. 자, 수시 마스터 플랜 시리즈고, 오늘은 일단 고2, 고1, 혹은 뭐 조금 일찍 관심 가진 중3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트랙 전략, 맞춤 플랜 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투트랙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정신은 다 안고 가죠. 정신을 안고 가는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밴드 통에 대부분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제 소개는 생략을 하겠고요. 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런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고1, 2 대상으로만 하는 설명이 조금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속성과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24년 일단 전형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23년,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23년의 결과를 얼마나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걸좀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좀 주제는 수시는 언제 버리나? 아니면 어느 정도 돼야 버리지 않고 갈수 있나? 그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학교를 봤을 때 일단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서강대는 상대적으로 워낙 뭐 변화라고 말씀드릴 게 23년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혹시 이제 질문이 나오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 B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일 때 목표치가 어떻게 되고 고선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할지 말씀드린 다음에 프로그램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뭐 그때그때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혹은 뭐 DM도 가능하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상황 봐가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년도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전형은 지난 3월 말에 이제 각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대입 전형 계획안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제 계획안이라는 것은 내년에 확정이 됐을 때 사실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한 3년 정도 봤을 때 거의 뭐 일부 미세 조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2가 치르는 전형안은 거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제 고1들 입장에서도 물론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최신을 반영한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살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4년 전형안은 뭐 전체를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 주로 말씀드릴 뭐 서연고서성 뭔지 여기를 놓고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23학년도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뭐 세부적으로 개별 전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3년도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 혹은 뭐 상황에 따라 특기자 전형에서 1년 선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22년도에서도 뭐 아주 큰 변화, 그러니까 22년과 23년이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3년과 또 24년이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24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2 입장에서는 올해 치러질 고3들의 입시, 그리고 작년 이제 2년 선배들의 입시 자료도 꽤 유용한 자료로서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입이 큰 변화 없이 2년 연속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예, 올해 좀 내년 고2들은 그런 면에서는 예측 가능성 면에서 행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 간소화 1세대죠. 그러니까 지금 고3들, 그다음에 작년 고1들도 생기부가 약간 간소화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약간 과도기적인 형태를 떴었고요. 이제 지금 고2들은 이제 그 땡땡 교수 사태 이후에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화 나온 이후에 그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기부에 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1세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이런 좀 그런 형식적인 좀 변화가 있고요. 근데 전반적인 또 트렌드로서 수능 최저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일단 눈에 띄는 거 있다고 보겠지만 고대가 일단 수능 최저가 대폭 완화가 이제 한 등급씩 떨어지죠. 우리가 관건이 항상 고대 학업우수 전형이었는데 그 전형이 좀 완화가 됐었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최저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건 올해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교과 전형이 완전한 정량 평가가 아니라 이제 약간 정성적인 서류가 반영되는 게어좀 계속되고 있다. 요 정도로 좀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나머지 뭐 6대 4 정도, 수시 6, 정시 4의 비중은 거의 큰 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23년도 연상이겠죠.
자, 그래서 먼저 서울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드린 학교 중에 가장 변화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시의 내신이 뭐 들어간다. 이건 사실은 뭐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는 게 그건 좀 결과를 봐야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좀 변화가 없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짚고 가면 일단 요거는 서울대 측그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 최신 자료에서 이제 전형들이 요렇게 있죠. 지역균형, 일반전형, 뭐 기균, 기균2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반적인 요건 각 학교 전교 1등들이 오는 거고, 요 나머지 학생들이 오는 거고, 요 기획균형 요런 큰 틀을 그대로 서울대 유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서류 평가나 면접 요소도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가 잠깐 이거 그냥 제가 약간 그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란 요건 이제 앞으로 연대 고대에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류 기반 면접이란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이제 아마 그 생기부만 남게 되겠죠. 생기부를 토대로 한 그런 이제 퍼스널 퀘스천을 물어보는 거.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은 이제 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나 뭐표 이런 걸 풀고요. 거의 요새 텍스트죠.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문제, 아니면 수학.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각뭐 수물화생지 중에서 이 문제를 선택해서 풀게 되죠. 그런 면접을 보게 되고요.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연대고대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고대는 뭐 고대는 제시문과 서류를 다둘다 보기도 하고요. 연대는 제시문 보는데 그 대체 여기서 말한 면접이 뭔지, 연대고대 말한 면접이 뭔지는 이걸 토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성대는 이제 일부만 면접이 있죠. 근데 일단 서연고에서는 요두 가지 면접 중에 하나는 반드시 봐야 고대 추천으로 제외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서울대만이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면 이런 면접이고요.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면 이런 면접이고, 그렇게 좀 개념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시 교과 평가.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올해부터 실시된다고 해서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요 정시모집 지역 균형 전형에서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예측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걸 중점을 다룰 내용은 아니어서, 정시 교과 평가는 어차피 서울대를 쓰는 아이들이라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느냐. 어차피 이렇게 그냥 약간 듬성듬성 그냥 뭐 AA, AB 이렇게 가는 건데 대부분 AA 아니겠느냐. 그럼 이제 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학과별 1등과 뭐 지원자 꼴등 차이를 뭐 감안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약간 하위권 학과와 상위권 학과 사이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고2 입장에서는 일단 올해 나오는 23년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23년도부터 들어가는데 뭐 24년도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에서는 이제 그 조합이 이제 문제가 요즘 그것도 이제 정시인데, 정시에서 이제 어쨌든 과탐에서 뭐 툴을 안 해도 된다. 여긴 들으셨죠? 근데 일단 뭐 오늘은 일단 수시 위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과목 구성.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권장 과목이라고 보통 이제 과목 구성이죠. 과목 구성이 일단 나와 있어서 탐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과에서 기준. 요거는 신경 쓸 필요는 있고요. 다음, 이제 수시 권장 과목이라는 게, 이건 작년에 발표가 돼서 조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뭐, 그냥 권장 과목이 있는데, 그래서 뭐, 경제학부는 뭐, 미적분 확통인데, 이거 그럼, 미적분 보통 문과 애들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이게 꼭 정규 교과로 개설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방과후라든가, 다른 형태로도 개설들을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특히 뭐 외고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보통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것이 또 권장 과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긴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이거를 안 듣는다고 해서 뭐 입시에서 떨어지거나 그럴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근데 이것도 요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2들부터 어쨌든 해당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네, 진짜 서울대는 그래서 뭐 특별히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서 일단 요 정도로 네, 말씀드리고, 혹시 뭐 궁금하셨던 게 있는데 왜안 하냐 설명을, 그런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연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대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어서 일단 뭐두 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 일단 전형 간 복수 지원이 허용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는 제가 연세대학교가 바로 엊그제 올라왔습니다. 엊그제 올려놓은 설명 영상에서 따온 건데, 자, 24년도 수시 모집에서 변경 사항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전형 간 중복 지원을 완화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다? 추천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 쭉 나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쓰게 했었는데,
여기 이제 추천형과 활동호수 간의 중복 지원은 어려운데, 안 되는데, 그 외에 전형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떤 조합이 제일 늘어날까요? 뭐, 기회균형이야 조금 예외적으로 상황이 그 해당되는 학생들이 한정적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천형과 국제형을 쓰는 학생들도 이론적으로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활동우수형과 이제 국제형을 같이 쓰는 애들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게 꽤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어쨌든 학종 세개 중에 하나밖에, 학생부 전형 세개 중에 하나밖에 못 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했었죠. 뭐, UD, 특기자를 하나 추가로 쓰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이렇게 되죠. 어쨌든 약간 활동우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보통 좀더 보편적으로 인기 학과들이 많으니까 약간 배팅하는 기본으로 활동우수형을 쓰거나 아니면 약간 안정되게 가는 형으로 뭐 국제형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보통 조합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 어쨌든 둘다 써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요 이제 활동우수형 국제형과의 중복 지원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약간 하나의 변수로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국제형에서 이제 내신 컷이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자소서 페이지 이건 뭐 전체적인 거 연대만 특징할 전국대학 공통사항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 여기 이제 교과 반영 비율이 올라갔고 고교별 추천 인원이 들어왔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요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추천형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매우 낮았죠. 그래서 1단계에서 5배수 뽑겠다고 했는데 5대 1이 안 되는 과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배수에 있어서 뭐 여기는요. 그 추천형은 5배수였는데 활동우수 국제 이게 보통 200 2.5배수에서 3배수 늘리겠다. 이거는 그 무더기 미달이 아니라 그 추합을 못 돌린 사태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면접 대상자 늘리는 게 아닐까. 특히 국제형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시 2호를 했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수시 채우겠다는 얘기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회균형 선발 이완한데 이거는 아마 해당되시는 분이 좀 한정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여기 이제 굉장히 뭐 인기학과죠. 계약학과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23년도에는 청담 요요 개별 전형과 개별 전형으로만 선발을 했었는데 24년에는 추천형 활동우수 논술 전형까지 선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 인기죠. IT융합공학 인공지능학과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모집이 추가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신기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 잘 요약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일단 복수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거, 활동우수형과 국제형 사이에 그다음에 여기다 면접 배수 지금 조정이 있다는 거 정도. 그다음에 이공계 입장에서는 공대를 지망한 입장에서는 선발 전형이 좀 다양하게 더 뽑는다, 논술도 뽑는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좀 표로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전형 계획안에 직접 따온 거고요. 나온 것처럼 요거죠. 22, 23, 24 제가 말씀드렸죠. 일관성 유지 및 선발 전반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24년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2 입장에서는 1년 선배, 2년 선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제 활동우수 국제형 쓰는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서 좀 달라지는 걸 감안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뭐 기획균형 이완화된다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여기 계약학과 및 글로벌 융합공학부 인공지능학과 전형 다양화시켰고요. 그래서 학종과 유저로 뽑았던 것을 논술까지 넓힌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논술은 뭐 따로 오늘 장을 마련하기보다는 항상 이제 수시에서 최후의 플랜 B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술 전형으로 인원이 적어 보이지만 이제 내신을 어쨌든 내신의 어떤 얽매이자 쓸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전형간 중복 지원 확대. 그래서 여기 지금 연대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서는 뒤로 밀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어떤 지원 전략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에서는 뭐 요거는 정원 비교해 보시면 이제 알 수도 있는데 뭐그 추천형이 이제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게 어째 두 개가 비슷한 500명대 초반이었는데 약간 추천형이 좀 줄어들었고 활동우수형은 살짝 늘어났고 그런 가문인데 한10% 정도라서 이렇게 아주 컷을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조금 그런 어쨌든 통계적인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이외에 뭐 국제형이라든가 뭐 특히자 UD죠. 보통 UD, LSTA, UD 이런 쪽에서는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 뭐 이건 정시모집 관련된 거고요. 40% 수준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2국민 전형, 요건 이제 뭐 해당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런 변화들이 기본적으로 연대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활동 우수나 국제형의 중복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그, 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둘다 전형이 가능했던 애가 잠깐 있었어요. 아마 20학년도하고 19학년 이때였는데, 그때처럼 되는 것은 이제 그 아니고요. 그런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이제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뒤에 얘기를 하려면 요 자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요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공개된 자료예요. 연대가 좀 이번에 올해는 늦게 공개를 했는데 이제 요 자료를 보시는 요령.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을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설명하는 게 이제 요게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고 요 가운데가 이제 중간점이죠. 50% 수준이고 여기가 뭐 75, 여기가 25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퍼져 있긴 이렇게 다 퍼져 있는데 지원이하고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합격자들을 보면 이렇게 쭉가 있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이 밑에를 저희가 보진 않을 거고 뭐 7도 붙은 애가 있긴 있다는 거죠. 아마 뭐한명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눈술 붙은 애도 있다는 거고 학종 활동 우수형 인문계죠. 인문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어뭐 합격자 기준 2.02에서 표준표시 0.64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1.4 정도부터 뭐더 조정해도 있겠지만 대략 2.68 정도까지 애들이 붙었다. 2.68. 교과는 뭐한 1.7까지 애들이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항상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 학생은 그럼 우리 애가 2.9니까 활동우수형 써도 되겠구나.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해당 학교 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뭐 생기부 블라인드에서 특정 학교가 좋다 나쁘다 여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기부의 어떤 우수성이라든가 내신에 따른 표준 편차 이런 걸다 동시에 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이 레인지 안에 있다 지원 가능한 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학교 군이 대충 어느 정도 라인인지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걸 일단 표를 보시는 방법은 그렇고요. 다음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뭐 인문계만큼 편차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 7 넘어가야 붙었네요. 그죠? 어쨌든 뭐 아마 극소수겠지만 있고 전반적으로는 4.05에서 1.33 논술은 뭐한 5점 좀 얼마인가요? 5.39? 그 정도까지 붙었던 얘기고 활동우수형에서는 2.1에 0.84니까 뭐한 2.94까지도 붙네요. 그러면 확실히 자연계가 인문계보다는 좀 레인지가 넓죠. 학과에 따라서 분포가 있기 때문에 추천형은 1.40, 0.29 요거는 1.71 정도 되죠. 그러면 인문계랑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다. 이거는 지금 요런 식으로 붙었던 거고 뭐 정시에서 내시는 의미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 합격.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추합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약간 그 혼동하셔서 말씀드리면 자, 요거는 이제 먼저 그 추가 합격 현황이라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정원 대비로 요만큼이 더 뽑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랑 연대가 통계내는 방법이 좀 다른데 그럼 이제 결원을 보충한 게 예를 들어 교과 전형은 73%를 다 뽑았다는 얘기고 화로는 86, 논술은 뭐 59. 이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덜 빠졌다는 얘기로 보실 수도 있어요. 덜 빠진 얘기로 보실 수 있고, 이건 32, 41 정도. 지원할 때요 정도를 더 여유 있게 일단 배팅해서 지원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추합 돌고래 계산을 해서. 아무래도 학종으로 활동을 붙은 애들은 서울대나 중복 지원이 많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이런 게 일단 연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는 일단 전형별 설명을 또 따로 하고 있어서 그때 더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셨던 것처럼 지금 활동우수형과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제형과 중복이 많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봤을 때 국제형의 컷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양쪽 애들이 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활동우수형은 글쎄요, 뭐좀 활동우수형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떨어질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요거는 요 중복 지원이 허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형이 조금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연계도 국제형의 ISED가 있죠. 뭐 조금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서 그 전형들이 조금 더 타이트해질 수 있고, 네, 이제 그냥 뭔가
화로로 약간 배팅을 했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겁을 약간 먹고 국제형으로 가지 않고 둘다쓸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형은 확실히 올라갈 것 같고 활동 구성도 오히려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이제 고대 가겠습니다. 뭐 고대는 이제 이슈를 두개 정도 역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일 큰 거는 일단 수능학력 기준 최저 완화겠죠, 그죠? 그래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성취장 격차를 동일하게 변경한다. 그러니까 이제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미 약간 좀 약해지는 그 하나씩 약간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하나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전에 이제 올해까지는 문과가 하나 더 타이트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추천 전형에서 모두 똑같이 문이과를 맞춰버렸고요. 특히 학업우수에서도 문과가 더 타이트한 감이 있었는데 여기 이거 문이과를 맞춰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통 상합 7 그리고 이 최저 충전율이 보통 뭐 수능이 좀 쉽다 그래도 한12% 정도밖에 안 돼서 고대 학업우수는 최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올해까지는 할 겁니다. 올해까지는 할 건데 내년이 되면은 이제 그것보다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그렇게 좀될것 같고 된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학업우수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단계 선발 인원이 6배수에서 5배수로 반경 좀 줄이죠. 6배수까지 뽑지는 않겠다. 최저 못 맞춰야 되니까 6배수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계열적합형에서는 면접 반영 비율이 올라갑니다. 원래 면접이 중요한 전형이었어요. 더 중요해지고요.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MI라 그러죠. 이제 그냥 의대도 그냥 자연계가 보는 문제 풀었었는데 지금 고위대부터는 MMI 형태, 서울대라든가 아니면 뭐 한림대라든가 이런 데가 택하고 있는 이제 다중 미니 면접의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다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또 시끌시끌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역시 서울대처럼 교과가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교과가 연등식으로 바뀌었었는데 이것도 뭐 지금 예상으로서는 아마 이제 1, 2등급까지는 그냥 뭐 대략적인 겁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뭐 1, 2등 내신 1등급이면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고 3등급이 되게 되면 요 전형은 쓰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뭐 수능이 또이 내신이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고 내신이 안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호대 면접성 퇴진은 뭐 정시 사항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요새 뭐 공대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런 신설 학과들 좀 생기고 원래 글로벌 융합군 이미 생겼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융합에너지 데이터과학 이쪽들이 이제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차세대 통신학과 역시 신설이 된다. 그래서 연고대 공이 일단 학과 면접에 있어서 기본 신설 학과들 생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별로 보시면 아까 보셨던 뭐 추천 전형 80대 20 서류가 들어가죠. 제가 서류가 들어간 전형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고대는 계속 서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류는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번 치러본 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뭐 비인기학과라고 하면 굳이 뭐그 학과 쪽으로 소위 말하는 계열적합성이나 전공적합성의 서류가 굳이 보일 필요 없는데 인기학과라면 당연히 내신도 타이트하고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서류가 너무 아니라는 게 이제 정말 뭐 예를 들면 영문과를 왔는데 경영으로 다 맞춰져 있다거나 그럼 하향이라고 이제 그렇게 쓴 거죠. 그런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도 좀 왕왕 발생을 하고요. 학업우수 전형에서도 지금은 이제 결국 최저 싸움이었는데 입학 결과 보시면 아마 이제 최저 맞춘 애들이 사실은 4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24년도 이제 지금 고2부터는 이게 사업 8이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맞추기가 수월해지죠. 뭐 수학산마저도.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 다른 결국 학종스러운 모습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계열적합형이 원래 이제 어쨌든 비교과가 가장 화려한 아이들이 오는 거였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정원은 이제 추천 전형 쪽이 좀, 그러니까 이제 학기 이쪽이 조금 줄었고 계열적합형이 약간 늘어난. 근데 뭐 이것도 뭐한10% 정도라서 뭐 이렇게 뭐 출렁이만큼의 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시 모집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이게 지금 화제였는데
대신이 뭐 학생부 교과가 좀 들어간다고 해서 화제였는데, 사실 이쪽이 훨씬 많죠. 그래서 뭐 대신이 3등급 받게 친구들은 이쪽 전형을 지원하면 또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요 자료는 조금 공개를 고대는 좀 자료를 빨리 보여줬는데, 추천 전형이죠. 추천 전형이고, 그러면 여기 70에서 컷.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요 같은 경우에 뭐 거의 추천 전형은 사실 뭐 거의 일반고만 쓰니까요. 특목이나 자사 이거 내신이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과 전형은 사실상 이제 이게 뭐 절대적인 내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학생 1.575다. 그러니까 식품자원 경제 아까 써도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생기부담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예, 식자경은 어쨌든 경영경제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오는 과니까. 그래서 이건 보다는 계속 이렇게 좀 자료를 내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몇 년치 누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보실 때는 이게 절대적인 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학과들의 인기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보기 여기가 지금 주세 고대 자전이 제일 높잖아요. 서컷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전이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물론 경영도 좋지만, 경영은 상대적으로 정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살짝 이제 변동이 있는 거고, 자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거, 그 인기가 많고, 평균을 봤을 때 2점대로 떨어지는 거든. 한국사학과, 한문학과, 성어사문과, 그다음에 여기 뭐 보건정, 요런 데가 상대적으로 비인기 학과죠. 그러니까 이 선이 북부 떨어지는 선이라기보다는 학과의 상대적인 인기도를 보시는 걸로 보시면 좀더 유용한 자료일 것 같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연계는 좀더 이게 극명하게 벌어지긴 하는데, 일단 뭐, 의대 같은 경우에 뭐, 압도적이죠? 이건 이제 교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신이 엄청 좋은데, 내신이 1.1인데, 의대 쪽을 준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되긴 힘든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요 자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연대와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2.41이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우리 학생이 2.2니까 2.3인데 그럼 붙겠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 왜? 이것도 어쨌든 학종이기 때문에 해당 학과 쪽으로 뭔가 준비한 거는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또 이것은 아마 2.41까지 이제 내려온 데에는 여기 있는 특목 자사 친구들이 뭐 보통 한 3점 중반까지도 합격을 하거든요. 3점 중반이나 가끔 3점 후반까지도. 걔네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쫙 퍼져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모든 학교가 다2.4 안에만 들어가 붙는다, 혹은 2.4가 안 되면 떨어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부터는 특목자사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목자사의 친구들이 적게 쓰는 학과는 내신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국어교과 같은 경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쓰죠. 그럼 이제 확 올라가죠. 근데 그렇다고 국어교과가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건 아닌 거죠. 그리고 특목자사들이 많이 쓰는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3점대로 내려와 있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뭐,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 더 내려오기도 해요. 뭐, 중문과, 서어서문과 3.72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외고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지, 여기가 무슨 인기가 없거나, 그럼 그냥 쓰면 되겠네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자연계 마찬가지. 자연계는 뭐, 의대는 여기 학업부수 자체가 1.51이죠.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내신이 좀 타이트, 상대적으로 타이트해질 수 있는 요인은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쉬워졌다는 거 하나. 근데 이제 고대도 이제 원래는 추천형도 쓰고 뭐 학업부수도 3개 다쓸수 있었는데, 이제 24년도부터는 이제 이걸 막아버릴 거거든요. 네,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업부수형 쪽 내신이 조금 다시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신 좋고 이제 이런 애들은 아예 추천형 쪽으로 빠져버리고 이걸 안쓸 테니까 최종 못 맞추는 애들은. 그래서 그런 쪽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22년도 통계, 아마 23년도 통계도 내년 이맘때 다시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면접인데요. 면접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1분 준비 7분이잖아요. 제시문 기반이고, 그러니까 뭐이 12분 준비 6분이랑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만큼 제시문 기대도 길고 문제 난이도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대는 MMI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고대 추천은 면접이 없고, 계열적합평과 뭐 기본적으로 학업 우수형 많은 친구들이 쓰는 이쪽은 이렇게 면접의 난이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계열적합평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러더니 올해도 이제 수능 바로 한 사흘 전,
수능 있는 주 주말에 면접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준비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리 늦어도 고3 올라가는 여름방학, 가능하면 좀 겨울방학 때 정도. 그래서 준비를 미리미리, 1단계 붙고 준비해서는 될수 없는 면접입니다. 이때는 되려는 되고 안 되려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될 친구가 되고 싶다면 면접으로 준비를 좀 빨리 시작하실 필요가 있다. 계열적과 평은. 학업 수영은 그래도 수능 끝나고 준비 시간이 한 열흘 정도 주어집니다. 조금 난데 계열적과 평은 그런 수능 부담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서울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 서류 기반 면접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분명 차이, 그리고 이제 면접의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뒤에 거를 좀 보기에는 사상 단계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잖아요. 종합 내신, 전공 관련 교과목의 내신, 그다음에 여기 뭐 비교과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동아리와 뭐 수상 경력 같은 거죠. 그다음에 학술 역량, 이렇게 다섯 개로 이제 본인 진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학에서 보여주는 건 지금 요거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이 밑에 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개인 차이도 워낙 심하고. 근데 요거 이제 레인지 잡으실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고등학교 그룹에 따라서 다르게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성서 중에서 서강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따로 설명드릴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성대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인재라는 게좀 신설이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는 이제 뭐 유지가 된것 같은데, 정시 40 수준, 요 구조가 대부분 대학에서 지키고 있죠. 형대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뭐 지균 수능 이런 거 반영됐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페이지는 뭐다 똑같은 거고요. 여기만 나온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뭐 특성화가 있어서 생겼고, 정원 내역 있었고, 과학인지처럼 요게 이제 약간 주목을 받는 부분이죠. 주목을 받는 부분이어서. 성대는 원래 대부분 전형에 면접이 없었죠. 뭐 이제 의대라든가 뭐 사범대 쪽 이제 조금만 면접이 있다가, 요걸 이제 과학인지 전형에서 뭐 면접형으로 110명을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밖에 이제 정시에서 약간 비중이 있고 정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과학인지 전형 신설되는 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건 많이 보셨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주목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자, 원래 성대는 전통적으로 뒤에 있나요? 네, 자, 성대 학종은 두 가지였어요. 학과 모집을 하든가 계열 모집을 하든가. 근데 이제 이두 개가 뭐둘다 학생들이 기회를 줬었는데, 재작년부터는 계열 모집 인원이 확 줄면서, 그러니까 교과 전형 인원을 다 계열 모집에서 빼갔잖아요. 그래서 계열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인원이 너무 줄는 바람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과로 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 학과별 전형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고3까지는 문과로 보면 유학 동양학, 그다음에 여기 뭐 도어 동문학, 뭐 한문학,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과들이, 프랑스 문학, 프랑스 학과도 마찬가지, 요런 과들이 학과별로 뽑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상대적으로 비인기 학과죠. 예를 들어 뭐 프랑스어 문학과나 도어 동문학과는 사실은 외고 도어과나 불어과에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고한테 성대를 갈수 있는 약간의 마지막 길이었고, 유학 동양학이나 한문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성대를 쓰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동청소년학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요게 이제 약간 비인기 학과라서 한번 질러볼 때 차라리 계열보단 여기로 써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올해 고3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계열 모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에서는 여기 이제 어디 갔죠? 네, 건설환경공학부가 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기가 힘들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랑스어 문학과는 사실 불어를 뭐 전공어로 했던 제2국어로 했던 친구들이 훨씬 유리한 약간 재앙 경쟁이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냥 인문과학 계열 전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2 입장에서는 성균관 대학교를 가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 게, 그 어떤 약간 빈틈, 소위 말하는 구멍, 이것이 사라져버린 조금 그런 점들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인문계에서는 이런 과들, 그다음에 건설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던 과학인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 부분이 눈에 띄는 거죠. 7배 수를 뽑을 것이다. 그다음에 면접을 볼 것이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여기가 수능 체제도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아이들이부터 어쨌든 서 연고 뭐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 펑을 쓰지만 그다음에 성대를 하나쯤 쓸때 일단 써라 이걸로 와봐라 그리고 이제 뭐 빠지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안 빠지는 애들은 우리가 잡겠다라는 계산이 좀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뭐둘 중에 하나 이제 분명히 우위를 좀 가지고 가야겠죠. 이제 일반계 일반 고라면 이제 어쨌든 여기 오는 성균관대 공대에 어울리는 평균적인 비교과에 내신에서 우월성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만약 특목자사고 입장이라면 내신에서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비교과가 굉장히 우수해야 된다는 거.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신 때는 뭐 사실 저희가 고대랑 별로 다르게 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성대 쓸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고대는 되게 고민하시면서 성대는 쉽게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대학에서 주요 고등학교 특히 입시에 친화적인 학교에서 가끔 그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뭐 이제 특목자사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우리 학교는 안 뽑아요라고 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고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뭐 예전에는 계열밖에 못 가, 계열로밖에 못 가요. 아니면 요새는 교과로밖에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대는 다들 소신 지원 및 상향 지원을 하세요. 고대는 되게 망설이면서 쓰시면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붙는 것들을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고대 붙는다고 성대 꼭 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문계 같은 경우는 뭐 고대는 막 경영 못 쓰고 막 이제 과를 찾으면서 성대는 그래도 글로벌 경영 써야죠 떨어지죠 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고등학교 성대 입시 결과가 안 좋다면 특히 인기학과를 못 간다면 그거는 약간 상향 지원 좋게 말하면 소신 지원 나쁘게 말하면 묻지마로 썼기 때문이지 성대가 고등학교를 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상황별 맞춤형 플랜 B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어쨌든 이 최상위권에서는 연세대 카드를 놓고 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연세대 카드가 있냐 없냐, 혹은 있다면 어떤 카드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셔야겠죠. 자, 이거 한번 잠깐 좀 봐주시고요. 이 라인에 일단 들어오냐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일단 A형 학생들. 자, 이 학생들은 뭐 일반고라면 대충 1점대 중반에 있는 학생, 1점 초중이겠죠. 뭐 이거 좋은 거죠, 어쨌든. 특목고나 자사고라, 물론 특목고나 자사고도 약간 그레이드가 있습니다만, 대략 한 2점 중반 안쪽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고라면 친구들은 서울대 직유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뭐 일반 전형 쓴다고 하더라도 인기학과가 가능하겠죠. 다음에 연대에는 아마 일반고 추천 전형을 쓸 거고, 그다음에 활동부서에서도 요 읽기나 빙기 쓸수 있을 거고, 그다음 이제 대략 이 정도인데,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추 인기학과, 혹은 뭐 학업부서를 쓴다면 최저 맞춤형 학업부서 인기학과, 요 군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친구들은 이제 대략 요 학교들 중에서 골라 쓰게 되고요. 뭐 정시 성적에 따라서 정시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스카이에서 끊을 거고, 스카이도 이제 전부 수능 후 전형으로 밀어버리겠죠. 그렇지 않다면 보통 성서까지 가고, 뭐 가끔 지방 학생들은 이제 한양대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서울권 친구들은 한양대까지 안 내려가죠. 그래서 요 안에서 카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요런 친구들이고요. 이제 이거는 본인의 최종 내신이니까 한번 지금 5학기 걸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랬을 때이 친구는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죠. 내신이 한 50% 비중 갖고 가는 거고, 소위 말하는 이제 활동. 활동이라는 게 이제 그냥 보통 갖고 있으면 되는데, 만약 서울대가 메인이라면, 서울대가 메인이라면 잘 쌓아가야겠죠. 왜냐하면, 만약 직윤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전형 가서 경쟁해야 할 수도 있고, 직윤도 어쨌든 쪽 서울권이나 경기권 학생들은 생기보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능체저도 고민은 해야 될 텐데, 특히 수능체저가 아주 어려운 전형들은 아니죠. 그죠? 없거나.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플랜 B는 뭐냐? 서울대 인기학과의 비인기학과에 대한 활동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윤에서도 뭔가 본인이 내신이 뭐 원하는 만큼 보통 1.12 정도가 안 나오고 3, 4 떨어지면 좀 고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일반 전형 밀린 다음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반, 그다음에 그 특목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들은 어쨌든 서울대 플랜 B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해당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B형 친구도 있죠. 이거는 떨어집니다. 어쨌든 1점대 일반고라면 어쨌든 1점대 지금 걸쳐 있고 특목자사고라면 어쨌든 2점대엔 들어가 있다. 제가 여기서 이제 2점대 후반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 특목자사고 중에서도 A그룹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A그룹이 되게 되면은 서울대를 수시로 매년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그러면 뭐 손에 꼽죠? 뭐 하나고 의대부고
문과에로 치면 뭐 대원외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쪽 몇몇 영재고나 자사고들, 저 경제고나 과학고들, 그런 학교들, 예, 그런 데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서울대 인기학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교내 안배에 따라서 비인기학과를 쓰게 되는 좀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과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활동우수 전형을 가장 많이 쓰죠. 교과는 조금 부담될 수 있고, 인기학과는 비인기학과, 아니면 연대국제, 이제는 같이 쓸 수도 있겠죠, 상황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세 개를 다 쓰기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24학년도부터 아마 선택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그이 친구들도 사실은 뭐 수능 성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한양대를 쓰기도 하나 그 밑으로 잘안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의대를 쓴다는 얘기가 달라지긴 해요. 이과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선이고요. 친구들은 뭐 내신도 당연히 더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물론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친구들이 이제 가장 어떤 활동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서영고 모두가 일단 종합 전형이 기본 자세 주된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주력해야 되는 플랜 B는 일단은 서울대와 연세대의 비인기학과, 어떤 학과를 바꿨을 때 어디로 쓸 거냐, 뭐 예를 그 연대 활동우수 안에서 바꿀 건지, 아니면 이거 국제원까지 생각을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좀 과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해피하죠. 그래도 학생 뭐 종합전형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써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그래도 행복한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민이 좀 심각해지는 게 C형 그룹이죠. 그래서 여기 뭐한 1점 후반이 돼 있으면 뭐 1점 뭐9 아니 2.0까지 될수 있고, 특목 자사 어쨌든 3점 초중까지 오는 친구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서울대를 비인기학과로부터 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뭐 의대를 친다고 하면 좀 멀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아마 서울권 밖으로 가거나 수능 시험 센데 써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본 전형이 보통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연대 뭐그 하스 전형 같은 약간 국제형으로 어쨌든 조금 하루는 조금 부담스러운 밀려날 가능성이 높고, 이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도 이게 약간 비인기학과로 가야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유학생들부터는 어쨌든 뭐 본인이 상황이 되면 특기자 언더우드 혹은 이제 LSDT 고려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고대학 좀 힘들어지고, 어쨌든 본인 따라 이제 뭐 화과보수 계열적합 조합이 가장 많이 나오죠,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에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이 친구들부터는 이제 사실은 뭐 섬서만이 아니라 뭐 한양대, 중앙대까지도 생각들을 좀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싫으면 어쨌든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볼드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연세대 특기자를 내가 한번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에서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 이제 뭐 초인기학과겠죠, 뭐 글로벌 시리즈들, 글로벌 융합, 글로벌 경제, 뭐 어쨌든 그럼 여기서 가서 논술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그룹입니다. 내신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내신은 생각보다 잘 올라가지 않고요, 이상하죠, 잘안 올라가고 떨어지기도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이제 고1들부터는 상대적으로 2학년 2학기부터는 숫자화되는 내신이 별로 없죠. 숫자화되는 내신이 별로 없고, 뭐 이제 ABC로 나온다고 쳐도 거의 뭐 절대평가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제 계산법은 다릅니다만, 그게 내신을 이렇게 괄목할 만하게 올려줄 만한 과목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 여름방학 때는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D 그룹입니다. 여기는 뭐 2점 초부터 한 3점 때까지 쭉 걸쳐 있는 그룹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좀 냉정하게 말해서 고대와 성대가 약간 메인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대는 뭐 특기자 언더우드나 아니면 국제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일단 본인이 메인 잡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플랜 B로 보통 제시가 되는 게어뭐 문이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연대 이상을 꼭 가고 싶다면, 연대 이상 꼭 가고 싶다면 논술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룹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부터 문이과 차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논술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수학적 요소도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야 평균적인 실력을 갖춘 학생이 갈수 있다고 보고요. 이과는 좀 다릅니다. 이과는 이제 그 스물화생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틀에서는 약간 교과 공부랑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서술형 푸는 거랑 비슷해서. 이제 그 경우에는 뭐 대체로는 이제 한 3학년 여름방학 준비들을 많이 하고요. 좀 빠른 친구들이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들을 좀 합니다. 그때 맞보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연대를 가려면 논술을 해야 되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자,
자, 다음 2그룹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쨌든 2점 한 초중반까지 가고, 근데 뭐 예를 강남권 일반고 2점 초중반이라 어쨌든 수능 잘 나오는 친구들 많죠. 특자에서도 어쨌든 4점대 넘어가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베리에이션이 다양한데요. 어쨌든 수능이 잘 나오면 정시 올인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시 버리고 굳이 내가 여기 이렇게 고생하는 게 그냥 수능 한 번에 가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수시가 60%인데 어디 좀 걸쳐놓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본인이 이제 정시가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수시는 정시 이상을 쓰는 거니까 이 라인업이 형성이 되고요.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연대성대를 가려면 은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작년부터 조금 느끼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여기 말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성서 정도까지만 좀 컸어요. 유의미하고, 사실은 중앙대나 한대는 뭐좀 노래를 확 원하는 대신이 세니까,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대충 내신 때가 갖춰지면 추합으로 뽑혔거든요. 그렇게 뭔가 활동이 맞지 않아도.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대학 간 친구죠. 올해 대학 간 친구들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정신을 읽고 뭐 교과전형 생기고 하면 학종이 한30% 정원이 줄었어요. 연대도 줄었고 고대도 줄었고 다 여기 줄다 보니까 이제 약간 한 단계씩 애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고대가 반대로 말하면 애들이 생기부가 좋아진 거죠. 예전에는 아이 정도 생기부는 연고대에서 볼수 있었다라는 애들이 연고대는 떨어지고 성서를 가고, 이 정도 생기부면 성서 해볼 만한데 했던 애들이 성서는 떨어지고 중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약간 한 단계씩 밀려 내려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그룹 친구들은 예전 선배들에 비해서 생기부가 좋아야 할 겁니다. 근데 좋다는 게 대략 한 성서 정도 갈 친구들의 생기부를 갖고 있어야 중경에서도 승부를 볼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올해 고3들은 이면에서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 불리한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3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부실한 입시에 좀 부실했던 일반고들은 정말 생기부가 텅텅 비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입시에 좀 친화적이 우호적이었던 학교들은 그래도 뭔가 꾸역꾸역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격차가 올해 가장 절정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일반고 입장에서는 더 생기부를 더 챙겨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목자사고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이 야, 이 정도는 뭐 중경 가는 선배들은 그렇게 안 했어라는 말에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부러 속이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기준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조금 본인의 원래 눈높이보다 높여서 생기부를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그룹부터는 만약 플랜 B로 어쨌든 내가 연대성대를 가겠다고 하시면 논술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문과 그룹이면, 그리고 이과라면 어쨌든 겨울방학부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플랜 B라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전형이 바뀌는 플랜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학종이나 뭐 이걸로 간단 전제, 학과가 바뀌는 플랜 B가 있는데, 아직은 지금 고1, 고2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다른 좀큰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플랜 B를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아, 그리고 여기 빼먹었는데, 만약에 여학생이라면 이제 이대가 어특, 국특 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외부 스펙들을 조금 챙기시려면 2학년 여름방학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2학년 그냥 겨울부터 하면 너무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올해 초에도 몇명 상담했는데, 뭐 이대 어특 갈 거면 내신 필요 없어. 아닙니다. 내신이 최소한 그래도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4점대 정도 나와줘야 돼요. 5점대에서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신도 어쨌든 4점대는 나와야 갈수 있다는 거. 내신이 뭐 6, 7이 막 가는 거 아닙니다. 특기자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이 정도고요.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그동안 조금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이거 못 하나인데, 고2랑 고1 연관 관리 프로그램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6개월 단위로 주로 이제 관리 프로그램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예 이제 좀 지금 이번 여름방학부터, 고2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내년 20대까지 쭉 가는 거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가는 걸 조금 잡아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그래서 보시면, 요건 이제 이렇게 크게 한 6번 정도 저랑 미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름방학 때 중에 한번, 중간고사, 중간기말고사 중에 한번,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겨울방학 길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한번
2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그다음에 중간 기말 이렇게 6번 정도 미팅이 잡혀 있고요. 뭐 해당 미팅은 한 2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각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들을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죠. 생기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이제 그 진로와 학과를 잡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요새는 수행평가를 결국 다 뭐를 내야 되잖아요. 본인이 따로 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수행평가 같은 아이템 잡고 피드백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진단 컨설팅이나 배치 컨설팅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 거라서 요거는 다 저랑 직접 1대1로 합니다. 멘토 없이 저랑 직접 1대1로 하는 거니까 줌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대면으로도 가능하니까 이제는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미리미리부터 왜냐하면 4만 원도 갑자기 오면 뭔가 손을 댈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미리 받으면서 이제 약간 뭐 저희가 많이 이제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수험 생활에 있어서 뭐 약간 그 어드바이저를 곁에 두신다는 생각으로 신청해 주시면 요거는 제가 뭐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 고2, 고1 연간 관리 프로그램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고3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주변에 고3들 있으시면 요 이제 바로 여름방학 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죠. 그게 이제 혼돈이 있는데 이제 요런 뭐 배치 컨설팅 요런 개별적으로 위에 있는 건다 원포인트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이제 서류 패키지라고 D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하는 스케줄을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 중에서 뭔가 선택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지금 여기 고2 학생들 내년에 저랑 이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다 서류 완성하는 거고 올해까지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대략 한 10시간 정도 일정으로 생기부와 자소서와 며칠 다 하는 게 있다. 그리고 면접특강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아직 완벽하게 확정되진 않았는데 대략 뭐 서연반, 연구반, UIC 집중반, 의대 MMI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고3 중에 뭔가 이런 게좀 풀어한 경우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밴드에서 오셨으니까 오늘 따로 뭐 밴드 안내 드리지 않을게요. 네, 오늘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방학 때 2학년들이 한 번쯤 많이 오세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잘 하고 있나? 그러면 남은 게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진단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간 프로그램 아니어도 일회성 컨설팅도 가능하니까 그건 이제 뭐 기말고사 끝나는 대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시간 따로 잡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네, 이번 이제 일요일에 아마 제가 퍼스트인 학원에서 고3 대상이긴 한데 면접에 대한 좀 설명회를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소개도 있지만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밴드 통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한번 뭐 올해 당장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이제 어쨌든 서영고를 가려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락을 좀 설명회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